일단 얘기하라. 그러면 녹화를 누르고 저 추면 얘기해라. 그래도 추억을 가라고 그러네. 이게 사람이 맞을까? 자, B에 3번 합시다. 자, 여기도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지? 지어봅시다. 자, 지어봅시다. 가자. 자, 쟤네가 전에 갑 중 어느 하나를 갖는다. 저거 50이고 저거 15래. 잘못 계산해보래. 저거는 태희랑 시연이랑 이렇게. 일단 이 문제 나왔으면은 마크 순환에서 비슷한 문제 있지. 이게 핵심이야. 이게 개수를 잡는 거야. 개수를 미지수로 잡는 거다. 개수. 저거를 만약에 A개, B개, C개 이렇게 해보자고. 자, 마이너스 1이다. 얘가 A개, 주중에 조중에 저 30개 중에 얘가 A개 있는 거고, 너는 B개 있고, 너는 C개가 있다. 이렇게. 자, 그럼 봐봐. 그럼 얘가 해석이 가능하거든? 얘가 해석이 가능. 얘가 해석이 가능하니까. 일단 저번에 저 시험 보면 이게 시그마, i는 1, 30부터 이거지. xi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됐네, 이렇게. 그치? 얘 계산할 수 있거든, 얘. 얘 계산할 수 있어. 얘 계산할 수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걔네가 맞지? 얘네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이건데, 근데 얘를 제곱하면, 너는 몇이냐면 1이야. 너 제곱하면 1이야. 너 제곱하면 4야. 이렇게. 괜찮지? 자, 그거 봐. 얘를 다 모으는 거거든, 얘가? 얘가 있잖아. 몇 개 있냐면 A개 있어. 저 30개 중에 너가 A개 있다. 그러면 A 됐고, 쟤네들 30개 중에 얘가 B개 있어, B개. 그럼 얘가 B개 있으니까 B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봐봐, 4가 맞지? 4가 저 중 4가 C개나 있는 거야. 따라서 플러스 4C가 돼. 하고 너는 시그마의 성질 마이너스 30을 하면은 15 된다. 이렇게 되겠을 거지? 그럼 그 다음 봐봐, 얘한테 얘 얘를 쓰면 이렇게 돼. 시그마 i는 1부터 30까지 해서 xi 더하기 절대값 xi 이렇게 있어. 얘 계산할 수 있어, 맞지? 계산할 수 있어. 얘 1부터 30까지 계산할 수 있다고. 얘가 이만큼 있어. 너 계산하다, 너 계산. 너가 이만큼이잖아. 너 계산할 때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너를 계산할 때 1이 b개만큼 있어. 그러면은 B개 2가 C개 있어. 2가 C개 따라서 플러스 2C가 바로 너를 계산하는 거야. 인지 되겠어요? 그치? 시험에도 괜찮아? 그럼 얘 계산했죠. 야, 절대값 XI 봐봐. 절대값 XI 절대값 XI는 너 1이야, 너 1이야, 너 2야. 그래서 되거든? 너가 A개 있어. 너 계산하는 거야, 너. 너가 A개 있어. 너는 B개 있어. 너는 C개 있어. 이 C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정리하면 2B 플러스 4C가 몇이냐면 50이 되는 거야. 봐봐, 10 몇 개? 한 개 더 필요해. 마지막 식은 뭐야? 이거 합친 게 당연히 30개야. 하지? 당연히 30개지. 쟤네가 저것 중에 하나 갖는다고 그랬으니까 이거랑 이거랑 이거의 개수를 합치면 당연히 30개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세 번째 식 해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면은 A랑 B랑 C가 다 나올 거야. 그러니까 쟤네 되겠어? 유진이 괜찮니? 넘어갈게.
알아서 계산하세요. 마지막 의사는 자, 수빈님과 태영이 가자. 태영아, 이거 뭐가 주문이냐? 수빈아, 이거 뭐가 주문이냐? 출발. 이거 여기까지 왔어. 뭐 할 거야? 김태영, 뭐 할 거야, 이거? 나눠. 나눠야지. 자, 나누는 게 아니고. 자, 항상 다시 해. 목. 나머지 막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검산식을 작성한다. 무조건이야. 알겠지? 자, 작성합니다. x2n 제곱을 저걸로 나눴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몫은 몰라. qx가 되는 거고 나머지가 저거래. anx 플러스 bn이래. 엄청 성의야, 철근이. 해서 태용이? 안 했어. 이 새끼야. 빨리 저걸로. 하, 이거 기본인데. 수민이 너는? 몰라요. 하아 진짜. 조금만 더 적어보면, 자, 목 나머지 나눴다 말하면 나오면 검산식이 뭐냐면 A는 BQ 플러스 3. 고등학교 1학년 배우지? 자, 이게 나누는 식. 나누는 식. 그리고 이게 몫이 되는 거고 이거는 나머지. 알지? 잠시만.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첨언하면은 B의 차수가, 알지? B 차수가 R 차수보다 커야 된다, 무조건. 그래야만 얘가 검산식이다. 자, 생각해봐. 수민이, 뭐 놓고 싶어? 3. 그렇지, x는 3에다가 또. 마이너스 3. 그렇지. 그래서 그걸 연립하면 얘랑 나올걸? 그치? 이렇게. 저거 써먹지 말고. 뭐 8번 가겠습니다. 그러면 8번 소영이, 경식이, 태영이. 소영이 경식. 두개입니다. 자, 가자 가자. 서영아, 이거 뭐가 질문이냐? 경식아, 뭐가 질문이냐? 인수분해 많이 했는데. 그날 못 해줘. 인수분해까지 했어. 자, 일단 저거 로그의 정의 조건 갑니다. 자, 일단 저거 밑 있지, 밑? 자, 0보다 커야 되니까 일단 나왔고. 다음 또 x는? 까먹지 말고 이거 n 플러스 1이 나가야 된다. 하고 저기 있는 진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를 묶어. 그럼 n제곱 마이너스 1의 x 그리고 플러스 n제곱이 0보다 커야 된다. 됐지? 이거 3개 연립부정식 풀면 끝. 되겠지? 자, 갑니다. 연립부정식 풀어야 되는 거니까 일단 최고 차이 계산 양수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n제곱 마이너스 1의 x에다가 마이너스 n제곱 되는 거고 마이너스 n제곱이랑 1로 인수분해 되겠다. 자, 그럼 너 정리하면 x가 n제곱 마이너스 1. 되겠지? 그래서 자, 연립분해식 풀자. 자, 이거랑 이게 있으면 되지? 따라서 x는 n부터 n제곱까지. 되지? 이거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가 a, n입니다. 되겠지? 시작. 그럼 두 개 모으면 되지? n제곱 빼기 n. 맞아? 그걸 또 뭐 해야 되니? 마이너스? 일단 한 개 빼야 돼. 정수도 없으니까. 그리고 봐봐. 알겠지? 한 개 더. 얘 안 된다? 마이너스. 알겠지? 그래서. 됐지? 자, 시그마 돌리겠습니다. 자, 시그마 돌리는데. 자, 시그마 돌리는데. 자, 일단 1부터 10까지지? 1부터 10까지인 거니까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 해서 n은 1부터 10까지 되겠지? 라고 쓰면 틀린다는 거지. 그래서 문제가 좀 어려운데. 어렵다 이게. 맞지? 여기서 어려워. 이거 어려운 거야. 왜냐면 봐봐, 이거 개수라고 쳐보자. 그걸 an이라고 쳐보자. A1이 A1이 몇이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개가 세상에 어딨어. 맞지? 선생님, 이거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거지. 왜냐면
너가 너보다 크다는 가정이 있어야만 이런 것들을 세는 거거든? 맞지? 어. 근데 이게 만약에 N1이 되고 하는데 너가 너보다 크다는 가정이 없잖아? 그럼 안 된다. 알겠지? 그래서 A1일 때는 알겠지? A1은 마이너스 2니까 아 A1은 0입니다. 성립하는 게 없어. 1일 되면 조심. 또야 A2도야 A2 봐봐. A2도 0입니다. 충분히 의심할 수 있어. 자, 2 넣어보면 어떻게 돼? 2 넣어보면 이렇게 되거든? 2, 4, 하지? 나가네. 그럼 되는 게 3밖에 없는데 너가 해야지. 따라서 A2도 0입니다. 알겠지? 조심해라. 그래서 자, 너가 너보다 크다는 가정이 있어야만 쓸 수 있는 공식이 있어. 그래서 조심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이거 A1이랑 A2가 안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자 그럼 너를 다시 예쁘게 써볼게. 그러면 잘 봐보면 A 얘는 N은 1부터 10까지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뭐 여러 방법이 있겠지? 일단 A1이랑 A2를 밖으로 빼 이렇게. 자 그러면은 N은 3부터 10까지라고 하면은 이제 너라고 써도 괜찮아. 너라고 써도 괜찮아. 맞지? 그럼 너는 0 되고 0 되겠지, 그렇지? 그럼 이제 너 계산해. 됐지? 어떻게 계산할까? 이거 이렇게 계산하겠습니다. 너를 다시 쓰면은 이렇게 시그마 n은 1을 다시 바꿔야 되지? 10 써. n 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줘. 괜찮지? 근데 원래 1이랑 2가 없었지? 다시 빼주자. 괜찮지? 1 넣은 게 뭐야? 마이너스 2 걔를 빼주고 2 넣어봐. 2 넣으면 0이거든. 그러니까 0 빼줍니다. 이게 계산하면은 정답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아 이놈 때문에 맞지? 이놈 때문에 조금 많이 어려운 문제가 공식 되겠어? 예. 태훈이 괜찮아? 태훈이 괜찮겠어? 응. 야, 많이 어려운 문제다. 다음 거 하겠습니다. 10번. 10번은 재원이, 수인이, 태영이, 태희, 경식이. 10번 내장 들어갔는데? 그렇지. 야, 이거는 조금 어렵지. 야, 이건 같이 보자, 이거 10번은. 같이 보자. 내줄게요. 자, 10번. 자 일단 별표치고 이거 수학 공부한 사람이 이 정도면 다 알아야 되는 거니까 다 외워야 돼. 알겠지? 자 시작합니다. y는 자 절대값 x 마이너스 1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4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7. 아 그래프. 이거 그래프 그리는 법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워. 케이스 나누려고. 알겠지? 근데 구간이 몇 개냐면 다섯 구간이다. 여기 x는 1입니다. 그리고 여기 x는 2가 되지. 그리고 여기 대충 x는 4가 되고 여기 대충 x는 7입니다. 괜찮지? 그래서 구간 다 나눠가지고 함수를 다 하면 돼. 알지? 근데 이거 다섯 구간 언제 나누고 있어? 얘를 그리면 이렇게 돼. 간다.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외워야 돼, 알겠지? 케이스 나눠가지고 그릴 수 있는 건 당연한 건데 짝수개면 이렇게 평평한 곳이 나와. 알겠지? 외워라면 평평한 곳. 실제로 맞지? 너 봐요. 이거 2부터 4까지 하면 되잖아? 이거 절대값 다 벗기면 상수함수가 떠, 이게. 알겠어? 알겠지? 첫 번째 발표 끝났어. 두 번째 발표. 두 번째 발표. 두 번째 발표. 자, 하면은 자 이번에는 홀수개. 절대값 x 마이너스 1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2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6 이렇게 있어. 이렇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x는 1 그리고 x는 2 x는 6이지. 얘도 마찬가지. 그리면 얘는 뾰족해. 뾰족해. 맞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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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죠. 알겠어? 할 수 있어. 그럼 하나 더 외워. 더 외워. 봐봐.
나와 얘는 1, 2, 6지. 느낌. 서채속값을 갖는다. 알겠어? 2에서 여기 잘 봐. 1, 2, 6이지 평균 아니야. 중앙값. 알겠어? 중앙값 이렇게 배워. 가운데 있는 값. 중앙값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알겠지? 나 쓴다 보면 중앙값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최소값을 갖는다. 여기까지요.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럼 준비 완료. 다 외웠지? 저 푼다 보면 봐봐. 1부터 17까지 다 넣어가지고 계산하면은 이건 홀수기. 되겠지? 자, 출발. 자, 풀어. Y는 절대값 X-A1 더하기 절대값 X-A2 더하기 절대값 X-A3 더하기 땡땡땡 플러스 자, 절대값 X-A9 이렇게 하고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절대값 X-A 몇이야? 17. 자, 17. 이렇게까지 되는 거야. 괜찮지? 몇 개라고? 홀수 개! 맞지? 중앙값에서 최소값을 갖는다고. 알겠어? 여기 근들 있잖아, 근. 근에 중앙값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여기 보이지? 공비가 1보다 크대. 첫 장이 1이고. 그러면은 여기 있는 근들 있지? 근들이 서열이 이렇게 된 거야, 당연히. 이렇게. 서열 당연히 이거야. 알겠지? 이 근들의 중앙값에서 최소값을 갖는다고. 중앙이 누구야? 얘. 여기서 근들의 중앙에서 근들의 중앙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따라서 A9에서 알겠지? X는 A9에서 최소값을 갖습니다. 거야. 알겠지?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 X는 16에서 최소값을 갖는데 오케이. 얘가 16이구나. 됐지? 오케이. 등비수열 초항일 공비 8개 공비 8개 땅 16 따라서 R은 루트 2 된다고. 됐어? 아, 오케이. 여기까지 다 왔었군요. 자, 공비가 여기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공비 찾지? 루트 2가 되는 거고 최소값을 이제 구하면 돼. 구한다, 알겠지? 저 시그마만 계산하면 돼. 시그마. 알겠지? 시그마 계산한다. 그,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계산하면 되는데, 아, 선생님 스타일도 계산할게, 그러면. 자, 아, 그러면, 내가 이제, 16이라고 그랬지? 16 넣는 거야, 16. 자, 16 이렇게 넣는 거야. 됐지? 이게 최소값이라고. 한다 하면, 자, 그러면, A9이 16이거든? A9이 16이야? 16이야? 아, 공간이 부족한데? 여지? 여지? 나와서 줄게. 준다. 자, 출발. 절대값 16-A1 더하기 절대값 16-A2 더하기 절대값 16-A3 더하기 땡땡땡 플러스 절대값 16-A 이렇게 됐고 더하기 절대값 16-A9 더하기 절대값 16-A10 더하기 땡땡땡 플러스 절대값 16-A17 이렇게까지. 이제 태화가 도착하면 돼! 하면 돼! 됐지? 자, 간다. 당연히 절대값 신거니까 구간 벗겨야 돼. 벗긴다. 알맹이의 부호가 양수냐 음수냐로 벗겨야 되겠지? 근데 우리가 외웠어. 너가 16이야. 괜찮지? 넌 일단 0이야 그러면. 괜찮지?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놈들은 16보다 어떻겠어? 작겠지 당연히. 맞지? 공기가 루트 2니까. 아, 따라서 여기 있는 8놈 있지? 8놈은 그냥 벗겨져 이렇게. 16-A1 더하기 16-A2 이게 벗겨질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좀 예쁘게 정리하자. 그럼 여기 있는 16, 8개 있지? 16, 8개는 덧셈으로 묶이는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 마이너스 묶이겠지? 마이너스 A1 더하기 A2 더하기 플러스 A2 된다고 이렇게 되겠지? 아, 되겠고 여기 있는 애들은 그러면 이제 음수야. 맞지? 너 16보다 크니까 16보다 크니까
그러면은 절대값이 이제 마이너스를 붙은 채로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 해가지고 마이너스 16이 8개가 튀어나오고 얘들 부호가 전부 다 바뀌는 거니까 플러스 A 10, A 10부터 10 플러스 A 17까지 계산하면 된다고. 괜찮겠지? 끝났지? 너 등비수열 합공식 쓰고 등비수열 합공식 쓰세요. 그래가지고 다 정리해서 루트 2 곱하면 정답 나오지? 대선 니들이 해. 해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많이 어려운 그런 문제였어. 그래서 그 절대값 여러 개 들어있는 함수 빨리 그리는 거 그동안 많이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태영아 또 물 마시고 올래? 물 마시고 올래? 12번 갑니다. 12번. 12번 제일 어렵나봐. 오 12번. 아 위험인데 12번? 그쵸? 어떻게 생긴 거야? 그치 이거 존나 어렵지. 맞아. 존나 어려워. 지수 다 기억나냐? 지수? 자 12번 갑니다. 자 이것도 지수를 까먹으면 안 된다. 자 출발. 아 저거 7번이래. 7번. 7번이야. 구워버려 일단. 뭐야 이게 두 글자. 지원. 당연히 지원이지 맞지? 야 저거 보자. 맞아. X, N제곱을 T로 치환 안 하면은 저거 변태야 변태 그냥. 당연히 지원해야 돼. 푼다면 자 풀면은 T의 제곱 마이너스 50T 플러스 100이 0이 아니다. 괜찮지? 근행공식 같은 건 쓰지 말자. 알겠지? 근을 구하라고 하기 전까지 절대로 구하는 게 아니고 실근의 곡 막 이질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분명히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 근행공식 쓰면 안 돼. 알겠지?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 근을 구하라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구하는 거 아니야. 근을 구하라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구하지 않는다. 가정한다. 알겠지? 근은 항상 가정하고 푸는 거야. 맞지? 근을 구하는 것보다 가정해서 푸는 문제가 더 많다. 그래서 가정하자. 가정하자. 가정하겠지? 자 너희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가정해보자. 괜찮지? 방정식을 대한 기본 자세야 그냥. 자 그럼 가정했어. 그럼 당연히 가정했으니까 뭐 할 수 있어 일단. 나는 당연히 일단 뭐 이런 문제를 구할 것 같아. 맞지? 이런 문제를 당연히 구할 것 같아. 네? 맞지? 여기까지 했다고 쳐봐. 했고 그럼 뭐 할 거냐면 자 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거든. 야 얘는 근이 아니야. 왜? 우리가 목표는 X란 말이야, X. 근데 이거 T잖아. 맞아? 얘네들은 이 T야, T. X가 아니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사실? 말해. 뭐 해야 돼, 다시 돌리는 거. 환원해야지, 그렇지. 환원해야지. 구하는 게 X란 말이야. 자, 간다, X 간다 하면. 자, 돌려. T가. 맞지? T가 알파라 그랬지? T가 알파였어. 자, 예쁘게 쓸게. T가 알파였으니까, T가 알파였으니까. 근데 우리의 목표는 이 X, N제곱이야. X, X. 따라서 환원해. 이렇게 환원. 괜찮지? 한 번 더 쓰자 그러면은, 자, X, N제곱은, 베타, 그치? 자, 이렇게 해서 환원했습니다. 여기에 X랑, 여기 X가 바로 근이야. 알겠지? 실근들 구하래. 실근을 구하래.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실근을 구하래. 뭐 하래? 아, 빨리 뭐 해야 돼? 실근 구하려면 뭐 해야 돼? 또 다 까먹었냐? 하, 이 돌탱크들 진짜. 이거. 야, 전쟁이나 나가 그냥. 돌탱크 여덟 개나 있네. 너 이거 무조건 이겨. 형아, 뭐 해야 돼? 판별식 같지 않아? 판별식도 웃기네 사람. 경찰 보여줘. 뭐야 되네. 그래프. 그래프? 하 그래프 그래프. 야 이거 어떻게 이걸 까먹는 거야 진짜. 인간적으로 하 별표 써보면 빨리 이겨. 이게 뭐야? 뭘 까먹었어? 거짓 대고 좀 실수. 아이고 다시 설명할게. 다 까먹었으니까. 너희는 뭐 까먹는 게 직업이잖아. 맞지?
하나 xn제곱은 k 이렇게 보면 아, xn제곱은 a라고 하자. xn제곱은 a. 야 그래가지고 n이 짝수일 때랑 혼수일 때 맞잖아. 맞죠? 어 간다. n이 뭘 때 일단 홀수. 그렇게 되면은 너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너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지? 이렇게 y는 a가 그려진다 이렇게. 그래서 이 만나는 이 점이 바로 거점제곱근점 실수 실근이다. 실근이다 이 방정식에. 아 그리고 그 실근을 어떻게 쓰긴 했다 플럼 어떻게 쓰긴 했어? n제곱근 a 라고 쓰기로 약속했다. 맞지? 아 이게 약속했잖아. 까먹지 말고 또 n자 쓸 때는 몇 개? 얘에 따라 달라진다. 맞지? 얘에 따라 달라진다. 아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얘가 와 A가 이렇게 생겼니? A가 이렇게 생겼니? 아니면 A가 이렇게 생겼니? 맞지? 이렇게 될 때마다 분의 수가 달라진다. 자 그래서 봐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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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만난 이 근을 너가 여기다 끌 때 만난 이 근을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했다. N제곱근 A. 근데 너는 두 개가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잖냐. 얘가 거듭제곱분 중 실수인 놈들이라고. 걔네를 다 곱하라는 거야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거 보자마자 당연히 이거 쓰려면 케이스를 나눠야 된다. 되겠지? 그래서 자 출발. 첫 번째 n이 홀수일 때를 찾아. 알겠지? 아니 그럼 n이 홀수일 때는 한 개씩밖에 없잖아. 걔를 이렇게 부르기로 했다니까. 그 실근을 n제곱근 알파라고 부르기로 약속했다니까. 어 그래 걔를 n제곱근 베타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다고. 그리고 거점제곱근 계산은 무조건 지수로 바꿔주기로 그래 약속을 했으니까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좋지 않냐? 라는 거지. 되겠니? 이거 곱하는 게 이게 x야 드디어. 이게 x지? 얘네를 곱하는 게 fn이야. 아, 오케이, 곱해. 그럼 자, 알파, 베타의, 어, 뭐야, 절대 지우지 마. 자, 알파, 베타의 n분의 1제곱이 바로 fn이라고. 물론, 홀수일 때만이. 되겠니? 자, 그걸 좀만 더 계산해볼까? 자, 좀만 더 해볼까? 알파, 베타가 여기 있지 않냐? 있는 거 아니야? 넣으면은 10의 n분의 2제곱. 되겠니? 뭔 소리야? 봐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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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저기 보이지? 이거 n이 홀수일 때는 이 fn이 이렇게 변한다고. 넣어서 계산합니다. 이제 자 복사하면 됩니다. 이제 자 이번에는 어 n이 짝수일 때 가자. n이 짝수일 때 가자. 이제 태우가 자동 아니지? 어 n 짝수일 때는 간다. 너 x는 뿔마 알지? 뿔마 n 제곱근 알파가 된다. 되겠지? 물론 야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의심해라 선생님. 짝수일 때는 실근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얘가 0보다 작으면 실근 없습니다. 맞지? 의심해야지. 의심해. 얘랑 얘가 양수인지를 의심하라고 하니까 봐봐 양수야. 봐봐 두 근의 합이 양수야. 두 근의 곱이 양수야. 둘다 양수여야지. 그러니까 너를 이렇게 쓰더라도 전혀 무리가 없다. 됐지? 됐어. 자 그러면은 x는 이렇게 생겼고 또 뭐가 있어? 뿔마 n제곱근 베타가 있어. 이걸 다 곱하는 게 fn이라고. 자 곱합니다. 자 fn은 그러니까 다 곱해. 그러면은 뿔뿔마마 다 곱했으니까 9는 당연히 플러스가 되는 거고 맞지? 자 이거 알파의 n분의 1제곱이었지? 뿔마 그리고 이거는 베타의 n분의 1제곱이었지? 다 곱해. 그럼 곱해볼까? 알파의 n분의 1제곱 곱하기 알파의 n분의 1제곱 곱하기 베타의 n분의 1제곱 곱하기 베타의 n분의 1제곱 맞지? 자 그러면은 n분의 2 n분의 2 해서 너는 알파 베타의 n분의 2제곱 되겠다.
자, 그럼 너가 100이잖아. 100 집어넣어. 100 집어넣으면 10에 6분의 4 정도 되겠다. 되겠지? 구했습니다. FN 구했습니다. 홀수랑 짝수일 때 각각 구했어, FN을. FN 구했어. 되겠지? 아, 그럼 저기 넣어서 계산하면 되겠네. 자, 갑니다. 저거 이렇게 쓰자. 자, 시그마. N은 1부터 이제 100까지입니다. 자, 아, 로그 FN 1 되는 건데. 홀수일 때 계산하자, 홀수일 때. 홀수일 때. 홀수일 때는 이거래, 이거.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2분의 N 됩니다. 괜찮지? 그럼 2분의 n 이게 홀수일 때 맞지? 홀수일 때 그럼 홀수일 때는 너가 지금 너인 거고 그럼 홀수만 다 집어넣어가지고 더하세요. 알겠지? 출발! 2분의 1에다가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땡땡땡 플러스 마지막 홀수가 90분의 이렇게 되겠어? 어 된다고. 오른 뒤진 거야. 태영이 뭐야? 더한 거야. 수빈이 뭐야? 더한 거야. 어? 더한 거야. 그 태영이 따라하고 있어. 어, 저건 저 뭐야? 감사해 빨리. 저기. 경식이 또 뭐야? 아비요. 그 태영이랑 뭐가 달라 지금 이게? 태영이 뭐야? 서영아 뭐야? 안 보여. 어? 안 보여. 이거 안 보여? 왜? 진짜? 그거 어떻게 보고 있었어? 응? 윤진아 저거 뭐야? 2500 아니죠? 2500 아니 또 까먹었어? N 플러 그 1부터 시작하는 홀수상의 합 항의 개수의 제곱. 항의 개수의 제곱 외워. 야, 항 몇 개야? 50개. 50개 제곱 좀 외워봐라. 하이, 몇 번째야, 이거? 이거 알겠지? 1부터 시작하는 홀수의 항의 개수의 제곱. 알겠지? 됐어. 자, 그럼 이번에는 짝수일 때 가자, 짝수일 때. 야, 짝수 이거 집어넣어, 짝수일 때. 집어넣으면은 4분의 1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맞아? 얘 이들하고 4분의 1에다가 짝수 다 들어가고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100 플러스 100까지 이렇게 해서 두 개 더하면 정답 나오겠지. 그치? 이 정도 해야 돼. 그래서 12번 정답을 하겠습니다. 됐고. 자, 많이 어렵지? 야 공부해 이런 거 공부하면서 맞지? 어 지수도 같이 공부하는 거지 따로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한 문제만 더 하고 싶게 한 문제만 뭐야 왜 하려고 그래요? 야 선생님 다르게 되어 있나? 저요? 어 뭐지 마 문제 본 건데요. 아 문제 본 거야? 아, 문제 보고 있었구나. 좀만 기다려. 누가 뽑고 간다. 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정리합니다. 이제 14번. 자, 14번 가자. 자, 14번. 자, 14번. 자, 이거 정리합니다. 이거 되게 유명한 문제지? 자, 이거 제발, 이거. 이런 거 봤으면. 사실. 무슨 문제야, 이거? 뭐야? 범분수야, 범분수. 맞지? 범분수야. 범분수는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해가지고 없애주는 게 맞지? 철칙 아닌가? 2에 6이다가 곱하세요. 여기다 곱하세요. 이런 거 보면은 곱하세요. 맞지? 자, 이런 거 2에 3n제곱을 분모 분자에 조금 곱해요. 알지? 다 곱하는 거야. 자 곱하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 얘 곱하면 자 어떻게 돼? 2에 3n제곱 플러스 1분의 2에 3n제곱이 돼요.
됐지? 어, 그니까 봐봐. 뭐야? 됐지? 얘랑 얘를 더한 게 1이. 맞지? 너랑 너를 더한 게 1이. 괜찮지? 어, 이렇게 하나? 얘 똑같나? 해봐, 얘도, 얘도. 맞지? 여기 몇 손 곱해? 이거 냄새 맡았으면 맞지? 얘랑 얘랑 아마 같이 또 1 되지 않겠냐? 아, 곱하자. 이거 만들어주려면 내 생각엔 여기다가는 2에 3에 마이너스 1점을 곱해. 똑같이. 맞지? 2에 3에 마이너스 1점을 곱해주는 거지. 그럼 너를 곱하면 너 1이래. 맞지? 그리고 너는 너가 돼. 따라서 저거 본문서 찾아주면은 2에 3엔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1분의 2에 3엔 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래서 너랑 너를 더하면 또 1이 돼서 사라진다. 되겠지? 그럼 대칭구조를 해가지고 다 사라지고 마지막 계산을 못해서 그런 건가? 야, 계산 너희가 해. 당연히 조심해라. 이런 거 대칭해가지고 없어지는 거는 홀수인지 짝수인지 한계수를 판단해야 된다. 알겠지? 어, 짝수기면 좋지. 짝수기면 두 개씩 해가지고 다 없어질 거니까. 너 홀수가 가다면 반드시 가운데가 살아난다고. 생각해봐. 봐봐. 마이너스 3행부터거든? 마이너스 3행부터야. 그리고 어디까지냐면 3행계야. 여기서 여기까지 정수다. 그러면은 몇 개냐면 6N 플러스 1개야. 아, 가운데가 살아남습니다. 이 새끼. 따라서 다 대칭해서 없애고, 너 한 놈은 아, 2분의 1을 나중에 따로 더해주면은 끝낼 거야? 됐지? 어, 계산은 니들이 하세요. 그리고 14분을 끝내고. 자, 한번 쉬고 가야겠구나. 자, 쉬고 갑시다. 10분 후에 만나요.
이제 시작해보자. 자, 18번, 아, 17번이네, 17번. 17번 갑시다. 야, 너 저번에 했잖아. 지연이, 경식이, 태영이. 악플 시너지 풀고, 자이 스토리에서 좀 풀고. 그냥 이걸 야 봐봐 이거 보면 이게 F인데 F인데 F3이랑 F10보다 지금 높이 같대 이거 보고 그리고 이거를 봤으면 대체 지금 만들 줄 알아야 된다 이거 어떻게 혹시 어떻게 만들어 얘 N학 다시 합이라면 F되니 F를 이용해서 만들어 봐지 어떻게 F 15에서 15강까지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치? 어디까지? M-1까지. M-1까지. 빼면 되잖아, 이렇게. 저거를 저렇게 만들라는 거 아니야, 이거. 그치? 어, 그래서 뭐 하라는 거야? F15랑, 그치?
그래서 F, M-1 이걸 만족하는 최소의 자유수를 찾아요. 맞지? 뭐냐? 이게 있네, 여기. 4가 되는 거 아니야? 4. 4. 4가 더 크네. 그럼 4가 되려면 M에다가 5가 되는 거지. 네, 지원이. 형이 괜찮아? 형식이도? 어. 자, 10번 넘어갑시다. 아, 18번 갑시다. 자, 18번 갑시다. 자, 일단 그림 그려보자. 아, 내 집에서 만난다. 만난 날은 항상 시골 풀던가, 그래프로 풀던가. 아,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어려운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원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원을 그려. 원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제 Y는 X분의 K를 그려보겠죠, 이렇게. Y는 X분의 K를 하면은, 자, 근데, 당연히 이거 그려야 된다고, Y는 X. Y는 X 그리죠. Y는 X 그리는 이유는, 얘 대칭, 얘도 Y는 X의 대칭. 축이 돼준다고, 얘가. 그래, 이렇게. 그래서 만나는 점이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이으면 되지? 이렇게 이으면 이렇게 이으면 직사각형이 됩니다. 이렇게 그렇지? 그럼 이 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긴 변, 긴 변이 짧은 변의 두 배가 되는 걸 찾아보세요. 아, 지금 될 거야. 그렇구만. 야, 그럼 너희가 이걸 봤어? 이거 봤어? 그러나 당연히 변을 먼저 구할 거야. 맞지? 이거 변의 길을 내가 이제 또 구할 거라고. 한다. Y는 X 이렇게. 자, 자, 선생님의 사고를 그냥 그대로만 베껴봐야겠지. 베끼고 외워. 외우다 보면은 똑같이 사고할 수 있어. 자, 일단 저거 봤어. 변의 길 맞지? 저거. 변의 길이라는 문구를 봤어. 그럼 난 당연히 뭐 하냐면은 이거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수로를 한다고. 알겠지? 생각을 해봐. 이거 길이 어떻게 구하겠어? 당연히 좌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동의해? 어. 그 난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좌표가 필요해. 맞지? 그래가지고 난 저기다가 미지수를 도입할 거야. 알겠지? 내가 관심 있는 점에다가는 계속 미지수를 잡으라고 했잖아. 맞지? 어. 그럼 당연히 여기다 대입하는 게 맞겠지? 저 원의 방정식에다가 넣는 사람은 미친놈이지. 동의하지? 너, 여기다 너. 넣으면 이렇게 돼. 분의 자 a 콤마 a 분의 k 이렇게 찾으세요. 되겠지? 어 다시 좌표가 필요해. 그래가지고 좌표 잡기 미사기 2, 4번 가는 거야. 괜찮지? 자 그럼 정상인이라면 봐봐 y는 x의 대칭이야. 알겠어? 그리고 뭐야? 뭐야 이거? 대칭해야지 이거. 뭐야? A분의 K, 당연한 거라고. 알겠어? 여기까지 하다 보면은, 저기서 당연히 대칭성이 바로 관찰이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오케이. 그럼 이렇게 됐습니다. 오, 다 보여? 대칭인 거 다 보이냐? 당연히 원점 대칭일 거 아니냐? 원점 대칭일 거니까 다 구해. 자, 너를 원점 대칭하면은, 맞지? 너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분의 K가 되고, 너는 너 대입한 거 마이너스 a 분의 k 콤마 마이너스 a 해석을 해. 어떡하니?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길이 구하자. 자 길이 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자 길이 구할 거야. 근데 길이 구할 건데 자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찌질하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물론 모르는 해야 돼. 모르는 해야 되는데 봐봐. 또 자 여기 너희가 여러 번 넘겼지만 y는 x라던가. 너 같은 경우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t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야. 자, y는 x 플러스 k 혹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런 것들이 있지. 특수각을 좀 이용하라고, 특수각. 알겠지? 특수각 이용하는 거야. 특수각을 이용하면은, 자, 어떻게 해? 자, 여기가 45도라고, 45도.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여기가 45도인 걸 좀 이용을 좀 하라고. 알겠지? 현명하게 길이를 구할 수 있다고. 자, 봐봐. 봐봐. y는 마이너스 x지?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려. 여기서? 자, 그럼 여기 길이가 있잖아, 여기. 여기 길이 뭐야? x의 좌표끼리 뺀 거니까 a 마이너스 a 분의 k가 된다고. 여기서? 1대 1대 루트 2.
맞지? 아, 따라서 너는 루트 2에 a-a분의 k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알겠어? 어, 이렇게 하자. 할 수 있으면 좋다. 연습 좀 더 하자. 어. 자, 못한 거 하니까 연습은 자,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자, y는 자, 만약 3x 플러스라고 쳐. 여기 자, 자, 그러면 여기서 막 두 점 사이 길을 막 구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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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 직각 삼각형을 한번 이어. 알겠어? 자, 그러면 만약에 자, 여기 좌표 여기 길이가 1이래. 자, 여기 길이가 만약 2이래. 2. 알겠어? 길이 위가 3이잖아. 그럼 이게 몇이겠어? 몇이야 돼요, 길이? 6 돼야 되겠지, 6 돼야 되겠지, 이렇게. 알겠어? 6이라고. 그리고 길이 몇이야? 루트 40? 괜찮지? 어, 그래도 가자, 그렇게. 봐봐. 봐봐, 연습해, 왜 이렇게. 여기 자꾸 몰라. 여기 자꾸 몰라. 그래도 알파라 잡았어. 베타를 잡았어. 왜 자꾸 뭐야, 이거? 베타 마이너스 알파지? 맞아? 그리고 길이 구하래. 기울기, 기울기. 몇 대 몇? 몇 대 몇? 1대 3. 1대 3? 그럼 길이 뭐야, 이거? 3. 3 걸 이렇게, 이렇게. 맞아? 또 말해.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3대. 응. 그렇지, 루트 10. 그럼 너는? 루트 10? 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하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 이게 비율이야, 비율. 되겠지? 아, 그런 건 이용하라고. 자, 그럼 너 길이 나왔어. 그치? 나왔어. 길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너 길이 구할게. 길이 구할게, 이거. 보이지? 당연히 평행이네요. 그치? 이 길이 1이야, 길이 1.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 아니고, 그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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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자, 그러면 가자. 가자, 가자. 얘 길이 뭐야? x끼리 빼면 되잖아. 아, 따라서 a 플러스 a분의 k가 되는 거고 1대 1대 루트 2 하니까 너는 루트 2에 a 플러스 a분의 k 된다. 되겠지? 다 구해졌다 이제. 그럼 이제부터 연산합니다. 이제 자, 연산하시죠. 자, 일단 간다. 너의 두 배가 너라 그랬으니까 자, 너희랑 두 배 하겠습니다. 자, 2 루트 2 a-a분의 k는 자, 루트 2에 a 플러스 a분의 k가 됩니다. 되지? 그래서 정리해. 양변에 a를 곱합시다. a를 곱하면 2 a 제곱 그리고 a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k 이렇게. 여기 a 곱했지? 자, a 제곱 되겠고 아, 플러스 k가 되겠습니다. 되지? 자, 정리해 그러면. 자, a 제곱은 3k가 됩니다. 대체 이 집 몇 개야? 두 개. 시간이 더 필요하겠냐, 맞지? 심지어 여기 n도 있어, n. 식 3개 필요해. 알겠지? 자, 출발. 구하러 갈게. 일단 뭐가 있냐면, 예, a, a는 k 있지? 저기 위에 점이야. 원 위에 점. 그럼 자기 대입 가능하잖아. 어, 우리가 여기 위에만 대입했으니까, 저기 원에도 이거 대입해가지고 식 한 개 더 만들도록 하자.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자, a, a분의 k 넣는 거야. a 제곱 플러스 자, a 제곱분의 k의 제곱이 n 제곱 되는 거야, 이렇게. 되겠지? 어, 궁금한 게 뭐냐면 k의 값을 fn이라고 한대. k를 n에 관한 식으로 만들래. k를 n에 관한 식으로 만들래. 얘랑 얘가 주인공이야. 그럼 당연히 이렇게 성공해야지. 3k 넣고 3k 넣으면 된다고. 되지? 아, 출발. 3k 넣었으니까 3k 집어넣고 3k 집어넣으면 3분의 k가 되고 n 제곱 됐지? 3분의 10k 그러면은 k는 10분의 3 n 제곱 해서 얘가 바로 f에 해가지고 집어넣으면 끝. 알겠지? 그러니까 별도 외워 알겠지? 외워야 돼. 시험장에서 이게 생각날 거라 생각하지 말고 외워. 내가 모르는 사고야? 외워. 외운 다음에 문제 3번 4번 풀어. 그러면 느낄 게 돼 진짜. 그치?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어, 너무 좋은 문제였어. 그치? 18번.
자, 넘어가겠습니다. 오! 13번 있었네? 어, 13번 있었구나. 응. 많이 가지고. 어? 자, 13번 갑시다. 일단 13번. 자, 태용아 뭐가 질문이냐? 아, 시트였는데 소원 2,000원에서 안 풀었습니다. 자살할까? 태용아 너 뭐가 질문이냐? 어떻게 정리를 못하겠어. 어, 그래도 지우겠습니다 일단 이거. 자, 한번 해보자. 자, 일반 학습. 자, 일반 학습. 자, 일반 학습 때는 1, 2, K 먼저 찾을 거야. K 먼저 알겠지? 자, K 먼저 찾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어떻게 생겼어 봐? 김재형. 네. 일반 학 불러봐. K 먼저. M 플러스 1 루트 N. K 플러스 1 루트 N? 아, 네. 어, K 플러스 루트 K? 네. 아, 또? 더하기. 어, 더하기? K 곱하기 K? 루트 아. K 플러스 1. 너무 잘하는데? 너무 잘했네. 유리 와가지고 좀 되는 거 아니야? 어. 유리 와 임마. 뭐 얼마나 모르는데. 제가 여기까지 찾았어? 유리 와 해, 이거. 한다. 뭐 볼 거냐면, 맞지, 이거지. K 플러스 1, 루트 K, 마이너스 K, 루트 K 플러스 1. 자, 이거를 분모 분자로 해야 돼. 괜찮지? 자, 그럼 정리합니다. 자, 너 정리하면은, 어우, 지저분하다. K에. K 플러스 1에 제곱 되겠고, 자, 너는 마이너스 K 제곱에다가 K 플러스 1이 되겠고, 여기는 더 있습니다. 되겠지, 여기까지? 어, 써야 되나? 어, 쓸까 말까? 어, 일단, 뭐, 계산할게, 난. 계산해보면, 어, K 세제곱 어, 플러스 2K 제곱 플러스 K가 되겠고, 마이너스 K 세제곱 마이너스 K 제곱 해서, 자, 그래서 K에 K 플러스 1 된다 이렇게. 됐지? 여기까지 하고 얘 이제 그대로 쓰자. 그대로 쓰면은 K 플러스 1에 어, 루트 K 마이너스 K 루트 K 플러스 1 된다 이렇게. 됐? 뭐 보여? 뭐가 보여? 뭐가 보여?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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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형 더 많은 무조건 합쳐 중요하지? 네. 자 이거 약분한 뭐야? K분의 루트 K. K분의 루트 K. 너는? K 플러스 루트 K 플러스. 아 이렇게. 어? 전함과 다음 속. 계산 가능? 네. 만약에? 네. 아. 제일 쉬운 번째 거. 자 19번 가겠습니다. 경식이랑 재원이. 19번. 자, 경식할 건 뭐가 질문이냐? 모르겠어요. 재원이는? 저는 모르겠어요. 자, 일단 이거 원을 한번 일단 안 된다고 생각 또 그려보자 한번. 어, 이제 그려봐. 그러면 이렇게 됐고 어, 이게 이제 4인 그리고 여기도 뭐 4인. 어? 기가 막히지 않냐 얘? Y제곱이 4인. 괜찮니? 어, 그럼 그려보면은 맞지? 그럼 대충 그려보면은 되지 이렇게? 대충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을걸? 했냐? 안 했지? 야, 처음을 그려야지 얘 하나한 새끼를 쓰세요. 만난다가 나오면은 식으로 풀지, 그래프를 그려서 풀지, 결정을 하라니까. 근데 당연히 원이 등장했으면 그래프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 한다 보면, 자, 얘가 뭐라 그러냐면은,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6n은 여기인데, 이거 길이구야. 어? 이거 길이구야. 이거, 여기서 여기까지. 와, 좆밥 아니네, 이거 진짜? 아, 좆밥이잖아. 당연히, 이거 안 그리면 일단 간첩. 간첩이야. 알겠지? 간첩도 그려, 이거. 맞지? 그 다음 뭐냐? 무슨 생각이야? 이름에서 바뀌어. 그 뭐야? 수직이. 그게 주선지도 뭐지? 게임 끝났네. 게임 끝났어요. 이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이거 반지름. 피타고라스 쓰면 이거 나오게 돼. 맞지? 어. 그 피타고라스 두 개. 해가지고 구한 다음에 시그마 두 개. 저는 되겠어?
형식이도 대답으로 가시고 다음 문제 22번. 자 22번 가자. 자 22번 갑시다. 22번 누구야? 22번은 서영이랑 승민이? 이거 좀 어렵지? 잘 풀었나 보네? 아까 수빈이 지운 거였어. 22번 22번? 아니야 이거 돼 있는 거 같은데? 22번 지운 거였어? 네 그래서 맞는 거. 진짜? 아 맞다 내가 그거 지운다고 해놓고서 그냥 써버렸네. 그럴 수도 있지. 로마가 있냐? 로마가 아니야? 나 누르나 누르나 그러면 이거는 뭐 사용할까 보네? 근데 어려운데 잘 풀었네? 되게 어려워. 형아 뭐가 좋네 이거? 이거 6개 이상은 좋겠어. 6개 이상? 해보자. 잘 봐 잘 봐. 그것도? 이것도 살짝 그 느낌을 배운 적이 있는데 봐봐. 얘는 공차가 1 맞지? 공차가 2 공차가 3 공차가 4 맞지? 4볼게. 너 N 맞지? 너는 2N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2 4N 마이너스 3 맞지? 이렇게 풀자. 간다. 1바다 1, 2, 3, 4 K번째 K번째 1바닥이 뭐냐면 KN 마이너스 K 플러스 1. 그래서 리 85를 만족하는 자연수 NK가 존재한다는 식을 그래서 그러면 넘겨. 넘기면 K로 묶었을 때 N-1이 84가 되고 자연수 따라서 K는 84의 약수가 돼야 된다. 됐어? 나오시고 오빠 계속 문장을 식으로 바꾸는 습관을 계속 들어야만 이렇게 보는 거 아니죠? 어렵지. 끝났고 32번을 가면 되겠다. 32번 자 32번 이상하다. 32번에 존나 어렵네. 대단한데? 존나 어렵네 이거. 이거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갑니다 이거. 비를 시그마한 M까지 시그마 해가지고 80부터 90 사이에 들어가는 M들 다 속가내세요 가 되겠는데. 일단 하자. 일단 아이고 낯선 세열이 등장했지. 낯선 세열 대입해서 규칙을 찾아보겠습니다. 괜찮지? 여기 좀 전혀 어렵지 않아. 해서 자 대입하기 위해서 노가다키를 만들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잡으면 저거 뭐 A 정도야 뭐 맞죠? AN 자 N 있습니다. 뭐 쉽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고 자 이제 BN을 구합시다. BN을 구하면 항상 이거 맞지? 자 이거 이거 조심해야 되지? 얘 뜻이 뭐냐면 교대야 맞지? 교대. 자, 저런 거 등장하면 일단 짝수랑 홀수랑의 규칙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일단 의심해야 되죠. 넣어보겠습니다. 자, 1을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다음에 2를 더하세요. 마이너스 붙인 다음에 2를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2를 넣자. 2를 넣으면은 여기에다가 2를 더하세요. 6번 됩니다. 3을 넣으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다음에 2를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4가 돼요. 또 4를 넣으면 여기에다가 2를 더하는 거니까 8이 됩니다. 5를 넣으면 마이너스 9에다가 1을 넣으면 마이너스 7이 됩니다. 해가지고 보면은 뭐 등차수 됩니다. 이렇게 홀수항이 마이너스 3인 등차수에 대해서 마이너스 7에 마이너스 14를 내놓고 짝수항도 등차수에 대해서 14에 17 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되겠지? 하니까 교대수의 규칙 맞지? 짝수항과 홀수항의 규칙이 달라지는 교대수의 저거를 만족시키는 거지? 만족시키는 M값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일단 뭐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짝수항과 홀수항의 규칙이 달라가지고 짝수항의 합이랑 짝수항까지 합이랑 자, 그것도 많이 봤던 아이디어. 짝수항까지 합이랑 홀수항까지 합이 규칙이 달라. 규칙이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그 규칙을 살펴보면 되는데 예컨대 이제 홀수항 먼저 볼게요. 홀수항까지 한번 볼게. 홀수항까지 한번 볼게. 자, n 한번 써볼게. n. 자, n을 써보면 n이 1일 때까지 합과 3일 때까지 합과 5일 때까지 합과 7일 때까지 합과 9일 때까지 합을 살펴보자고 한번. 자, 1일 때까지 합이 몇이냐면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 3항까지 합을 더하면 0입니다. 5항까지를 한번 합쳐볼게. 5항까지를 하면은 4 하니까 1, 2, 4 등차수입니다. 되겠지? 등차수. 홀수항까지 합이 등차수이 되는 거다. 여기서 그럼 얘가 이제 뭐냐면 이제 BN이야. BN. 근데 조심해. 얘가 지금 n이 1, 3, 5, 7, 9로 가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수열은 있잖아. 이게 몇 번은? 1, 2, 3, 4, 5인 거에 대해서만 배웠지. 그러니까 만약에 1, 3, 5, 7, 9에 따르는 수열이 존재하면은 새로 변수를 잡는 거다. 알겠지? 새로 변수를 잡는 거. 이렇게 t라고 잡아. 그리고 너부터 1 시작하는 이런 수열을 잡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얘 1만원 안 되는 거지. 괜찮겠지? 이렇게 잡아야 돼.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관계식까지 만들면 끝. 관계식 뭐야? 등차수열이니? 1, 2, 3, 4, 5에 대한 등차수열이니? 아, n은 적게 n은 2t 마이너스 1 이렇게 관계식을 만들어 놓으면 너는 이제 할 수가 있어. 맞지? 표현했어. 그래서 너를 어떻게 적을까? 어떻게 적을까? 그냥 st라고 할까? st라고 적을게. st 1, 2, 3, 4, 5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ST가 이렇게 됐으니까 ST도 식 만들 수 있어요. ST는 얘는 공차가 1인 거니까 T 그리고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치?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뭐 하려고 그랬냐면은 이 합이 있죠. 합이 80부터 90까지를 만족시키는 M값의 합을 뭐라고 했거든? 얘가 이제 T항까지 합이야. T항까지 합인 거니까 이제 이 T는 그리고 T항까지 합인데 그럼 이 T항까지 합이 저 80과 90 사이에 들어가는 놈들을 다 찾으면 될 거야. 그래서 너를 풀어. 이제 80과 90 사이에 들어가는 놈들을 다 찾을 거야. 되겠지? 그러면은 너 2를 넘겨 82부터
그러면은 96까지 가야 돼요. 자, 그럼 T는 83부터 91까지 가야 돼요. T는 83부터 91까지 가야 돼요. 되겠지? 야,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어. 자, 891까지 보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그냥, M 값이라 그러거든. M. 와, 변수가 많이 나와가지고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M 값이거든? 이 M의 정체는 뭐냐면, 여기거든? 이게 N이야, N. M의 정체는 N이야, N. T는 구하면 안 돼. T는 내가 새로 잡은 변수인 거고, 이거에 따른 얘네들을 구해야 돼. 맞아요. T가 83일 때, T가 83일 때 그때 N을 구하고, 84일 때 그때 N을 구해가지고, 그때 홀수들을 다 더한 게 정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자, 근데 여기 있거든, 여기. 자, 근데 여기 T에 따른 홀수들, 여기 T 안 들어갔거든? 아, 그러니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N들을 다 구해야 돼. N들을 다 합쳐야 돼. 저걸 만족하는 N들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N. ET 마이너스 1 해서 너가 자 ET 마이너스 1 됐지? 그래가지고 너가 뭐냐 T가 83부터 91까지 다 더하면 저거를 만족하는 홀수함까지의 합이 일단 등장할 거야. 됐지? 자 계산하자. 자 등차 자 등차수의 합인 거니까 등차수의 합 등차수의 합 따라서 출발 등자중앙 자 2분의 83을 집어넣으면 초항이 나와 165 자 91을 넣으면은 181이 돼요 이게 등자중앙이 되는 거고 항이 몇 개냐면 9개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만족하는 홀수항까지 한번 구했습니다 아이고 맞아? 됐어 자 그러면은 이제 예약했어 자 홀수항까지 해야 돼 이제 짝수항 한번 공부시키는 게 한번 더 한다더라 한번 더 자 짝수항까지 합 자 또 마찬가지 자 N이 2 4 6 8 10에 따라서 합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봅시다 자 봐봐 그럼 2항까지 합이 몇이냐면 3입니다 3 4항까지 하면 몇이냐면 8이야 8 그리고 너가 12, 너 16, 20까지 이렇게 하면 돼 됐어 여기까지 만들고 싶어 수현 1부터 만들고 싶어 1부터 만들고 싶어가지고 변수를 세고 잡아 이렇게 T에다가 1 잡고 2 잡고 3 잡고 4 잡고 5 잡아서 이렇게 세고 잡아 됐지? 관계식이 나와 관계식 뭐야 이거? 2 N은? 2팀이래 5팀 되지? 5팀 됐고 그거 만들 수 있어 그거 맞지? TL에서 치고 만들면 돼 뭐야 이거? S, T 이렇게 괜찮지? 해서 S, T 만들 수 있다 자 S, T는 뭐야? 등차수요 그냥 4 T가 됐다 이렇게 됐지? 자 짝수함까지 합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넘어가 80과 90 사이에 들어가는 거 따라서 4T가 80과 90 사이에 들어가는 것들 다 찾아! 찾으면 바로 나눠 그럼 20부터 T가 22.5가 되는 거니까 T는 21과 22가 되는 거고 T가 궁금한 게 아니고 N까지 궁금한 거니까 그치? 너 그냥 너 여기 21 넣고 22 넣으면 너는 42 너는 44 해가지고 이거를 다 더하면 정답이 나온다 그래서 무지막지 않은 문제가 된다 자 아무튼 좀 많이 어려웠어 그래서 이렇게 공부해야지 홀수왕의 새로운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 변수를 새로 잡아가지고 합을 일반화 만드는 거다 나중에 관계시간 되는 거지 그래서 끝내겠습니다 무지막지 했다 자 33번 가겠습니다
자, 선수 한 번. 누구야? 사영이, 시연이, 재원이. 자. 자, 저게 저번에 시그마 AP라고 구입을 해. 자, 출발합니다. 무슨 생각 드냐? 딱 문제 봤을 때 무슨 생각 들었어? 나랑 생각이 똑같냐? 그 똑바로 하냐, 얘. 아이씨. 귀한 분들이. 나 이 생각 들더라고. 합이네? 합이네? 맞지? 아, 합 나왔네? 일반 안 물어봤네? 아, 그렇구나. 이거겠지. 이거겠지, 당연히. 어? 형이 이거겠지. 합 나오고 일반 안 물어봤는데. 알겠지? 합니다, 그러면. 출발. 출발. 지우고. 지우고. 자. 일단 SN 써보자. 자, SN 써보면. 어, N, N 플러스 1, N, SN이야? N 플러스 1. 알지? 그래서, 자, 저거 다시 써. N, A1 플러스, N 마이너스 1, A2 플러스, N 마이너스 2, A3 플러스, 땡땡. 플러스, E, A, N 마이너스 1, 플러스, A, N 되겠습니다. 저거 저거 써, 일단. 됐지? 자, N 마이너스 1 대입하자. 자, n-를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n에 n-1에 n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지. 되지? 자, 대입하자.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n-1에 a1 돼요, 이렇게. 자, 플러스, 넣어가지고 뭐냐면 n-2에 a2가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뭐가 되냐면 n-3에 a3가 돼요. 되겠지, 이렇게? 어, 플러스, 땡땡땡. 되겠지? 어, 플러스 어떻게 되냐면, 2a, 뭐, n-2가 되는 거지? 어, 플러스, a, n-2. 되겠지? 되겠지? 이제 뭐 해야지? 뭐 해? 자, 빼겠습니다. 자, 빼. 빼자. 빼자. 얘는 어떻게 될까? 빼니까, 어, 자, 이거 정리를, 계산해줄게, 계산. 계산해보면, n 세제곱 플러스 3 n 제곱 플러스 1가 되고 너는 n 세제곱 마이너스 n 됩니다. 자, 여기서 이걸 뺐으니까 어, 3 n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2가 됩니다. 됐어요. 자, 여기서 이걸 뺍니다. 뺐지? 빼면 봐봐. 여기서 이걸 빼면 n 개가 있고 n 마이너스 1개가 있어. 따라서 빼면 a1이 한 개 남습니다. 아, 여기서도 n-1개가 있고 n-2개가 있거든? 두 개 빼면 당연히 a2가 남아요. 되지? 자, 그러면 여기서도 a3가 남고 자, 마지막 또 간다 봐봐. 여기서 이걸 빼면 an-1이 한 개 남습니다. 되지? 어, 됐고 자, 마지막 너 맞아, 이거 두 개 뺐거든? 이 중에 뺐고 너만 떼면 a n 아. 되지? 어, 다 왔다. 끝났네. 오, 너가 더 나왔어. 오, 그랬더니만 뭐야 이거? 또 S N이야. 이야, 기가 막히. 또 S N이야. 따라서 한 번 더 뺍니다. 어, 한 번 더 왔네. 이야, 맞지? 한 번 더 빼. 한번 더 빼면 나오겠지, 맞지? 나옵니다. 속행법은 알려줬다. 속행법 알려줬으니까 쓰세요. 상수항이 있는 2차 함수지? 가려. 맞지? 앞에 있는 것 2배 하면은 6n 되겠고 초항 4지 빼기 2. 속행법 알려줬어. 이제 2차 함수, 2차 함수 sn에서 sn만세 빼는 거 암산하는 거 알려줬다, 분명히. 하고 이게 바로 a n 되고 n은 2부터 자 됐지? 어어 어, 좋겠다. 한 번만
아 뭐야 이거 애, N이네? 미안하다. 괜찮아. 별로 수정 아니야. 이 정도가. 이렇게. 맞지? 이렇게 하면 돼. 또 뭐 이거 안 하고 있어. 다 쓴다는 말이 너무 좋지. 솔직히 말해. 됐다. A는 그냥 되지? 아 이거 해. 지금부터네. 됐다. 그래가지고 넣고 돌리면 3개 훨씬 나옵니다. 됐어? 저희 괜찮겠니? 시현이도 괜찮아? 시현이 괜찮고? 아 뭐 오케이. 해서 뭐 끝났습니다 그래요. 자 34번. 야 전해들다. 아니 다음 누구야? 정식이랑 시현이? 줄게요. 자, 괜찮아 시현이? 야 이거 자이수에서 풀잖아. 이거 마플에서도 풀고 하 자기에서도 풀고 그냥 전략이 푸는 거다 진짜 이거. 아우 야 노가다 떠라. 야 10개만 노가다 떼간다. 노가다 펴 이렇게 1,2,3,4 5,6,7,8,9,10 항상 낯선 세계를 등장하면 데이터의 규칙성. 괜찮아 우리 떠났어? 응 떠났어? 어 나나? 그치 여기서 하고 AN 먼저 적어. AN A는 뭐냐면 등차수야. 등차수 등차수인 거야. 너 좀 적어 이렇게 A. 자 A 플러스 D 맞지?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 A 플러스 4D A 플러스 5D A 플러스 6D A 플러스 7D A 플러스 8D A 플러스 9D 그렇지? 적었어요. 적고 그다음 뭐 해야 되지? 자 BN을 구해. BN BN 자 BN 갑니다. 2 이상인 거는 B2 B2 갑니다. N이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는 여기 B2 1 2 자 B1은 뭐지? 똑같네? A 잡고 이렇게 자 그다음 여기다가 이거 두 개를 더해. 더하면 얘가 됩니다. 그래서 2A 플러스 D 이렇게 됐지? 자 이번에 뭐 갖고 싶어? 3! 3 넣어! 3은 뭐야? 여기 넣어야 돼. 3 되면 2에서 3 여기에서 하겠지? B2에서 A3를 빼세요. 그러면은 A-D가 됩니다. 됐지? 다음 4가 궁금해. 위에요. 2 위에 집어넣으면은 3 4 아 더하세요. 얘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너는 2A 플러스 2D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얘 똑같습니다. 더하면 돼. 3A 플러스 6D가 되겠고, 6일 때, 2. 2, 이거, 이거일 때는 빼야 돼. 이거, 이거일 때는 빼야 된다. 빼래. 빼. 빼. 그러면은 2A 플러스 D가 되고, 이때 더해. 3A 플러스 7D가 되고, 자, 이때는 더해. 4A 플러스 14D가 되고 이때 빼 3A 플러스 6D가 되고 이때는 더해 4A 플러스 15D가 됩니다. 야 잘했다. 자 B10이랑 A10이랑 같애. 자 만들어 이렇게. 자 만들면 자 3A는 만약 3A는 마이너스 6D가 돼서 A는 마이너스 2D가 됩니다. 이렇게 B10이랑 B8을 계산하도록 하세요. 자, 계산하자. A가 마이너스 2D니까 집어넣으면 7D가 되고요. B8. 여기. A가 마이너스 2D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6D가 됩니다. 두 개를 나누라고 그랬으니까 정답은 7D죠. 계산 끝. 되겠지? 예. 파이팅! 됐다. 와, 됐어. 존나 힘들었다. 와. 자, 일단 블랙라벨 조금이라도 풀고 가자. 일단 블랙라벨, 자 이거 풀고 가자. 블랙라벨 야, 어딨지? 진짜 오랜만에
답변을 합니다. 4번, 8번, 5번, 9번 일단. 중심을 잇는 거 너무나도 중요해, 진짜. 맞지? 그러면 충분히 이 생각 할 수 있어. 충분히 이 생각, 이런 거 그럴 수 있어. 맞지? 어차피 이을 게 이거밖에 없어. 이거 이길 수 있어.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그 얘기를 해, 진짜. 원주각의 관계 당연히 있을 수 있어, 맞지? 그 여기가 105도 쓰고 싶잖아. 그 탱크 길어봐. 이거 중심각이지? 그럼 이건 중심각, 이 같은 호, 같은 호를 공유한 너는 중심각이야? 너는 원주각이야. 맞아? 몇 배야? 이거의 절반. 알겠지? 중심각과 원주각. 그러면 너가 45도인 걸 알 수 있고, 어머! 됐다? 130도. 30도. 어? 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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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각. 너 30도인가 몇 도야? 60. 60도. 됐어? 어? 그렇구나. 됐지? 나 근데 60도니까 이제 게임 끝났나? A, E가 궁금하다 그랬나? 그러면은 이거 되나? 이거 되지? 이거 되지? 끝났나? 60도 이거 이게 맞춰보는 각각이야, 맞지? 맞춰보는 각각이고 여기 각도 있나? 없네? 전부 하나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러면? 앞뒤 60도? 전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75도? 아, 75도? 아, 75도 맞아. 대부분 75도? 그러니까 여기가 45도. 아, 그래서
없지. 그치? 45도. 어? 정리. 사인 45도분에, 그치? 너는? 바르트이는 사인 60도분에, 사인 60도분에 너의 길이 X.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너무 당연하다, 이런 것들이. 그냥 필요한 구조산수. 원의 중심과 원의 정리를 이어본다 하니까 반지름이 등장해서 40도. 아니, 90도. 어? 중심과 원주가 하니까, 어? 너 각 나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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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끝.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 아, 물론 선생님이 10분 걸리긴 했는데. 이제 어려운 문제. 화이팅 하시고. 5번 갑시다. 5번 갑시다. 자, 5번. 아이고. 어? 뭐라고 했냐 이거? 정사각형? 한편이랑 이주선? 누구 구하는 거야? 넓이? 그 다음은? 자, 이세 넓이 구하. 한마디로 이 정사각형이 넓이 구하라고 했거든? 그럼 변, 이거 구하는 싸움 아니야 이거? 자, 이거 구하는 게 이거 되겠지? 자, 구하겠습니다. 일단 정사각형. 정사각형 다시 한번. 정사각형 넓이 구하. 별표는 좀 써, 알겠지? 자, 자. 정사각형은 우리한테 각과 변을 주기 위한다. 무조건 써먹어야 돼. 알지?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너희들한테 변의 길이를 알려주기 싫은 거야. 너희들한테 특수각을 주기 싫은 거야. 그러면 간접적으로 주는 도구가 정사각형이야. 그럼 관심을 가져, 계속. 각과 변에 관심을 가지라. 그럼 봐봐. 이 새끼 다 변했어. 그럼 변의 길이가 일정하지 않을 거 아니야? 대신 누군 일정해? 그렇지, 무슨 각? 원주각. 맞지? 아, 그러면 너가 60도니까 너가 60도가 넘는다도 당연해. 알겠지? 야, 그리고 무게중심, 무게중심이래, 인간적으로. 맞지? 야, 무게중심은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잖아. 인간적으로 그거잖아. 맞지? 야, 그거 시작하자. 아, 무게중심이야. 그럼 이거 길을 똑같네. 맞지? 원래가 2대1이거든? 2대1인데 이거 절반 때렸으니까 다 길이 똑같아. 그러면 자, 이거 길이 안 된다. 이건 길이 아는 거야. 맞지? 정사각형 높이의 3분의 2 하면은 이거 길이 알아. 맞지? 야, 그럼 다 이거 길이도 알아. 맞지? 이거 수직 이동선 아니야, 수직 이동선. 그러니까 이것도 길이 알아. 여기 수산이에요. 대자재? 다 길이 알아. 그래, 얘 길이 궁금해. 얘 길이 궁금하다고. 맞지? 얘 길이 궁금해. 봐봐. 어? 마주구는 각각편. 그치? 그럼 당연히 외접원까지 등장했으니까 사인 법칙을 의심할 수 없어. 그럼 나의 초미의 관심사는? 너만 알면 끝난다. 그치? 너만 알면 끝나는데? 끝났네? 왜? 알아. 알아. 피타고라스. 알아. 아는 각. 맞지? 아는 각이니까 마주보는 각하면, 마주보는 각하면 하면은 너를 구할 수 있다. 끝났어. 맞지? 어, 그냥 안 그래. 다 그냥 맞지? 할만하지 그냥. 그러나 처음 보고 생각 못할 수도 있어. 상관없어. 대답 다 외우면 돼 이제. 맞지? 필요하면 다 외워. 그럼 기도하자. 자, 그럼 정리. 끝. 자, 8번 봅시다.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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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우원이랑 태용이? 네. 높이 거라고 했거든? 이렇게 해놓고. 아까 수학에서 궁금한 거를 항상 X로 잡는 습관이 있으니까. 나 같으면 일단 높이를 X라고 잡고 시작할 것 같아. 이렇게. X라고 잡고. 자, 그러면 이게 45도야. 이게 직각이니까 이것도 X. 괜찮지? 그러니까. 또 이거, 이게 30도거든? 그러면은 1대 루트 3대 2니까 이게 루트 3x. 됐지? 또 하니까 이게 20도거든? 20도니까 여기 길이가 좋아.
이 길이가 뭐야? 루트 30. 아, 너무 잘해. 그러니까 끝났어. 끝났어. 야, 지금까지 공부한 게 있잖아. 지금까지 공부한 책이 책한테 미안하지 않으려면은 이거 끝나야 돼 사실은. 근데 너희 안 끝났잖아. 그치? 걔 때요. 하, 유시원 진짜 이 새끼 어떻게 이거 안 끝날 수가 있어? 봐봐, 다시 그려줄게. 내가 이거까지 그런데도 모른다. 자살해. 자살해도 돼. 아, 잘못 그렸다. 자, 이렇게? 너야, 다 보니까? 그러면은, 여기 10. 여기 10. 10, 10. 하고, 얘가 뭐라 그래? 얘가, 얘 그리는 거야? 얘가 XM. X. 자, 너가 뭐냐면, 루트 3분 X. 3분 X. 하고, 너가 뭐냐면, 루트 3분 X. 끝났다 이게. 왜 끝났지? 그 비례식 수용. 아니야 비례식 아니야. 그건 각이 이등분선이야. 그 좋대 진짜 이거. 봐봐. 이게 각이 이등분선일 때 너 대 너는 너 대 쓰는 거야. 그 친구 외워. 그 친구 외워줘 알겠지? 야 이거 10만 되는 거 이거잖아. 이거 세타라고 잡고. 알겠어? 여기 뭐야? 아이. 그렇지. 그리고 여기다가 코사인분식 쓰고 코사인분식 써가지고 연립하는 거야 그냥. 알겠어? 그 외우라고 제가. 그리고 외워야 돼 이거. 하나 코사인 써봐. 코사인 세타는 자 이게 뭐야? 400. 400이냐? 제곱 뭐야? a 제곱 플러스 b 제곱에 이거 4 ab지? 40x. 아 40x. 여기는 400. 아 400 플러스 x 제곱. 이거는 마이너스 3x 제곱. 대체 다 여기 또 써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타는 뭐야?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코사인 타는 거지? 맞아? 그럼 너는? 20x. 20x야. 100 플러스 100 플러스? 플러스 x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분 x. 아 3분 x 하면은 어때? 봐봐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 이게 뭐 해야 돼? 열리 덜려. 더하는 거지 이렇게. 더하면 너랑 널 더한 게 몇이다? 나가고 나가고 봐. 0이니까 그럼 x 빠진다. 되겠어? 그 외워야 되겠지? 이 새끼 이게 몇 번 내내 했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없지만 그런 얘기 하고 있어. 9번 가겠어. 9번 하고 쉬면 되겠다. 자 9번 하겠습니다. 자 자 9번 누구야? 재원이 수빈이 태희 시훈이. 자 9번 가자. 자, 9번. 종이접 뜨지. 자, 일단. 나오는 별표 좀 제발 좀 써. 그치? 쓰고 좀, 그냥 빨갛게 존나 크게 써. 그래, 한번 지장을 한 번이라도 놓고 하냐. 그치? 평행선 등장하면 뭐 하라고 했어, 일단. 평행선 등장 뭐 해야 돼, 일단. 동의가. 법가. 까먹지 마라. 알겠지? 평행선이 등장하면 동의가 또 법가로 무조건 활용하고. 근데 있잖아. 너희들한테 평행선을 그냥 주지 않아. 호구도 안단 말이야 이거를. 그래서 주는 게 직사각형이야 알겠지? 그래서 주는 게 직사각형이야. 이렇게 준다고 이렇게. 얘네가 평행하다는 걸 안 주고 직사각형입니다 사다리꾼입니다 이렇게 사기친다고 알겠지? 아 그래서 평행선 대신에 직사각형 알겠지? 자, 혹은 사다리꾼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다 라는 거 절대 까먹지 마 알겠지? 그러면 이 평행선이 존재할 때 이렇게 선이 지나갈 때 아 동의가 억각이구나 그래서 너가 세타면 너가 억각이 그래서 세타고 이런 거 체크해야 된다 알겠지? 아 다음 자 종이접기지 자 종이접기 자 종이접기야 종이접기 할 때는 잘 들어 종이접기 할 때는 같은 것을 찾는 거다 같은 것을 찾아야 돼 알겠지? 같은 것을 찾는다. 봐봐. 너랑 너를 들고 올려가 되게 된 거잖아. 얘랑 얘랑 똑같은 거야. 알겠지? 얘랑 똑같은 거 당연히 여기도 세타가 된다. 왜 여기도 똑같은 거야? 알겠어? 아 이렇게 주는 거야. 되겠지? 같은 것 찾기. 종이 접기는 같은 것을 찾는 거야. 거기다 여러 가지가 있어, 맞지? 달도 찾아야 되고 막 그런 거 여러 가지가 다 있어.
맞아. 최소한의 것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그럼 됐지? 내가 됐어? 궁금한 게 뭐래? A, B, D를 구하래. 알겠지? 그럼 A, B를 구해야 되거든? 이등변이지. 이등변인데 이거 안 그리면 역시 간첩이야. 죽어 그냥. 방 그리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은 이제 변 한 개만 구하면 게임 끝이야. 변 한 개 어떻게 구하지? 라고 봤더니만 1이란 걸 아직도 이용 안 했지? 그러면 아 맞지? 대각선은 없다. 대각선은 없다, 그치? 대각선은 항상 요즘에 축과 평행선 그리는 거야, 그치? 축과 평행선을 그려가지고 직삼각, 직각선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야. 그럼 이거 내려봐. 이거 내리면 되잖아, 맞지? 1이라고 1. 맞아? 그럼 이거 길이 나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영상 좀 해줘. 몇 번째? 제발 죽어서 좋겠다. 제발 죽어서 좋겠다. 기도 드립니다. 하느님 제발 얘들 죽여주세요. 내가 죽이면 감옥 가거든요. 슬타 하나 좀 있었어. 조심해라. 근데 슬타 한 개 생기면 바로 문제 떨어뜨릴 거야 진짜. 아 내가 지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편집해가지고 오래 기다려. 내가 교육청에 신고할 수도 있으니까. 됐지 그러면? 됐어. 끝났네. 이거 뭐야? 2S분의 1? 맞지? 그 높이 나오네. 각 길이 각 있으니까 높이 구해가지고 계산해. 됐지? 그래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9번까지 일단 끝냈어요. 됐지? 자, 일단 고생했고, 자, 10분 쉬었다가, 자, 다음 나가 갑시다.
아름다운 말 하는 좋은 말만 하는데 좀 아름답지 않나? 딱한 소리 뭐야? 뭐 있지? 다양한 거 뭐 있지? 김경철이 보내고 있거든? 이런. 나 오늘 아이남이 가는 거 앞으로 가고 뭐라고? 아이남이 가는 거 앞으로 가는 거 아 진짜? 오늘 G단계까지 다 앞으로 갔는데 아이단계 한 20문제밖에 안 풀었어 지금 70문제 남았어 자꾸 전기현상이 생겨있어가지고 행복함 행복하다고 전기현상을 이미 안 풀어 아 전기현상 너무 쉽잖아 그냥 오른쪽 가서 같이 근데 그거 알려줬지 않아? 학교에서? 응 만약 뭐 시험 보면 아닌가? 전기현상도 알려줬지 않냐? 프린팅 거 써도 돼 프린팅 가져 어쨌든 안 갔다 왔네 스키어 볼까? 물 좀 물기다 먹어라 전기 전독성이 나와 있어. 전기 전독성이 건전만이 나와. 전기가 안 통하는 상황이지. 아닌가? 아, 나 남자가지고 모르네. 화투에 있었어. 근데 쌤이 이혼해줄까 해서 계속 나와 있잖아. 안 나왔어. 우선이 안 나왔어. 난 전기 음력성이란 말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근데 그냥 그거야 오른쪽 위로 가서 왜 커져 이렇게 이렇게 비동속이 제일 커 그냥 주교 펴서 오른쪽 이렇게 있어
자, 그럼 우리도 시작하자. 자, 이제는 몇 번이냐? 13번. 야, 10번이 있구나, 10번. 10번. 자, 10번을 하겠습니다. 여기 각도 봐야 될 것 같아. 여기 세탁을 못 잡으면 궁금한 거 하나 다 밀수 나야 되는 거니까 테이크 나 쳐봐. 테이랑 경식이? 어. 그리고 길이를 알지 이거? 맞아. 이거 길이 편하셨어? 이 길이 편한 거 아니에요? 어. 이거 뭐냐면 코사인 이거에다가 이거 쓰면 되겠지? 그래서 5분의 2 루트 10의 사인 세타야. 그리고 여기도 구할 수 있죠. 5분의 2 루트 10의 코사인 세타야. 근데 나 귀찮으니까 그냥 A라고 할게. 그냥 B라고 할게. B라고 하자. 자, A를 적자. A는 5분의 2 루트 10 사인 세타가 되고 B는 5분의 2 루트 10 코사인 다. 됐어? 어, 그 다음 뭘 줬냐면 이 BC랑 AB를 곱한 게 6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AB야. AB 또 AB랑 AD라고 같다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AB. AB는 몇 번이야? 이렇게? 괜찮지? 여기까지? 어, 됐습니다. 어, 하니까 이제 뭐가 보이냐면 일단 이런 거 보여주는 거 피타고라스 보이지? 피타고라스? 어, 피타고라스를 그냥 쓰지 않을게. 근데 여기서 뭐 어떻게든 A랑 B에 대한 관계식을 한 개 더 만들고 싶은데 이건 여기 있거든. 여기가 이제 봐봐, 이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A 근데 여기가 세타인 거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마이 세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세 변과 합 코사인치 흔한 거 같은데 그죠? 어, 코사인치 쓰면 코사인치 쓰면은 자 코사인치 쓴다 그거는 사인 세타지. 사인 세타. 자, 2a제곱에다가 a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1제곱 하자. 아니, 와, 이렇게 나오네, 맞지? 봐, a제곱 나와. 아니면, 어, 2 마이너스 b제곱 1제곱. 어, 근데 b가 여기 있네, 여기? b가 맞지? 오, b가 여기 있다. 아, b가 여기 있구나. b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되겠는데? 그치?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사인이랑 코사인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S제곱 플러스 C제곱이 1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거 두 개 여기까지 하면 돼. 어? 될까, 공시오? 네. 태도 괜찮겠어? 어, 10번 이제 해봐. 10번 뛰어나고 12번. 12번. 12번 부분이 재원이랑 시원이. 자, 여기서 일단 어, 여기 이제 탄산 탄 거 알아요? 뭐 각도를 구할 수 있는 각도를 구할 수 있는 게 있는 게 60도고 일단 아 60도고 그러면 안 돼. 이건 안 돼.
이야기를 잡 이야기 잡으면 라샤 뒤고 두상 중. 이렇게 이야기 되고 150번 있고 아 근데 무조건 써야 되는데. 많이 줘버렸어. 미안.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다시 할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다른 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 사이즈 토퍼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만들자. 그러면 일단 길이 써야 되는 거니까 낮이는 잡고 이렇게. 이하로 잡을게. 이하로. 직각 생각이 좀 더 편. 이용하기 편하게. 자 그러면은 너가 이제 R이 되고. 60도가 되는 거니까 60도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 그냥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 길이 빠질 수 있잖아. 맞지? 호세 모션을 쓰면 됩니다. 자, 호세 모션을 쓰면은 잠깐 이제 얘가 이거 X라고 놓고 X라고 놓고 호세 모션을 쓰면은 자, 이게 나와서 X가 루트 13R이 나오더라고 우리가. 우리가 13R. 자, 여기까지. 여기 괜찮다? 여기 괜찮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보이냐면은, 자, 이게 다, 여기 150도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이제 루트 3R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마주보는 각방은 내가 좀 사이버치 되더라고. 됐다? 여기 괜찮겠어? 사이버치 쓰면은, 나온 거니. 직선 보면 되는 거 인정하지? 오케이. 그래서 이거 전기들을 펼쳐가지고
얘랑 얘를 직선으로 이어볼게. 이제 있는다. 이어볼게. 일단 봐봐. 여기 2B이자 2B이자 이것도 이거 원뿔이거든. 원뿔이거든. 내가 뭘 증명할 거냐면 얘 길이가 일단 2라는 걸 증명해야 한다. 얘 길이가 2입니다. 얘 2. 그래서 또 뭘 증명할 거냐면 여기 있지? 이제 얘 길이가 4라는 걸 증명하겠습니다. 알겠지? 봐봐.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 봐봐. 여기 있잖아. 여기서 여기다가 점을 떨구는 거야. 점 떨궜더니 이 길이가 몇이냐면 그러니까 중심으로부터 길이가 1이래. 그러면 잘 봐. 얘를 끝까지요. 끝까지 있고 여기 있지? 이렇게 이어. 이렇게 이어. 이렇게 이으면 당연히 뭐가 존재하냐면 직각삼각형이 발견돼. 괜찮지? 직각삼각형. 근데 그 직각삼각형 밖으로 꺼내봐. 밖으로 꺼내고 이런 모양이거든. 저 A가 어디냐면 A가 여기 있는 거야. 이거 A가 여기 있어. 근데 얘를 이렇게 떨군 거야. 이렇게. 이게 바로 A 프라임이 되는 거야. 괜찮지? 근데 여기의 길이가 1이래. 이렇게. 괜찮아? 반지름이 3이거든. 그리고 모선의 길이가 뭐 6이라고 했던 거 같은데. 되는 거니까 여기 1이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길이 몇이야 지금? 2가 되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발목 보이지, 그치? 발목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자기 그리면 이게 됩니다. 맞아? 발목 맞아? 2대 1 그치? 그럼 이것도 뒤편의 길이도 2대 1 해서 여기가 2다. 여기가 4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은 얘는 여기까지 길이가 이제 2다 증명했어. 닮은 거. 얘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그리면 돼. 똑같이 그리면 4 이게 증명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전개도 펼치자. 이제. 자, 전개 펼치면 일단 얘 길이가 6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했으니까 일단 이거 펼친 거 이거 그치? 여기 유리의 길이가 서로 같아야 되는 거니까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여기 윗면의 원주의 길이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 원주의 길이가 이제 6파이지? 6파이가 되는 거고 얘는 6세타 맞지? 6세타가 되는 거니까 6세타 그래서 그러니까 부채꼴의 중심각이 파이거든? 따라서 제일 펼치면 이렇게 돼. 제일 펼치면 이렇게 맞지? 괜찮지? 여기 그렸을 거야 아마. 자, 그 봐봐. 저 A라는 놈은, 이 A라는 놈은 어디에 존재하냐면, 여기 중심이 이렇게 있을 때, 3등분을 해, 3등분. 이렇게. 3등분을 해서, 여기 있는 반응에 있는 거야. 여기 위에 있는 게 바로 A라는 점. 알겠지? 어딘지 몰라. 그래, 봐봐. 그 다음 봐봐. 또 여기. 저 B는 4. 중심부터 4만큼 떨어져 여기에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 있어. 괜찮지? 여기 됐어. 그 다음 여기 B가 1. 1, 네, 1. 그치? 여기까지 왔어? 그럼 잘 봐. 이 선을 그어. 이 선에서 긋는 거야. 그러니까 A가 어디 있는지 몰라. 여기서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근데 단 하나 뭐. 이게 대충 그려면 대충 그려.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여기를 내가 A라고 쳐볼게. A라고 쳐볼게. 괜찮지? 그럼 내가 여기를 자, A2'이라고 쳐. A2'.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A2'이 되는 거야. 괜찮지? 어떻게 그거 상관없을 거예요. 근데 B. 봐봐. 이 B를 이은 것도 한번 해볼게. 자, B를 이은 것도. 이렇게 있을 거거든, 이렇게. 이렇게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이 선도도 그어보는 거야. 이 B가 존재하는 선도 그어보는 거야. B가 존재하는 선도 대충 그게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B는 어디에 있냐면, 두 번째 여기에 존재하는 게 바로 B가 되는 거야. 괜찮지? 그리고 여기를 내가 B2'이라고 할게. 알겠지? 자, B2'. 괜찮지? 90도라고 우기면 안 돼. 사기나 가지 마라. 야, 얘를 연장하고 했을 때 얘는 수선의 발들끼리 얘가 90도라 그래가지고 얘랑 얘도 90도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보장 없어? 어? 그럼 공간지각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면은. 여기 각도를 구해야 돼. 합리적으로 여기 각도를 구하자. 자, 구한다? 어떻게 알았어? 4개 400원, 저기 90도 돼 있어. 혹시 그게 직관인데?
뭐 있겠네? 어? 저렇게 봐봐. 어쩔 거냐면 이거 괜찮겠냐? 봐봐. 야 이거 이거이잖아 이거지. 이거 괜찮아? 이거의 길이는 당연히 얘 길이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될 거 아니야? 동일하지? 어. 얘 길이랑 얘 길이는 당연히 같아야 돼.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거? 보여줘 이거 이런 거 똑같은 거니까 같아야 되겠지? 안 나오면 자 얘 길이는 90분인가 맞지? 이게 6파이 맞지? 원점 6파이인데 예, 90분 4분의 1 해가지고 2분의 3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 맞지? 자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지? 그러면은 6세타가 2분의 3파이야 맞지? 아 오케이 자 6세타가 2분의 3파이 6세타가 2분의 3파이 따라서 세타 몇 파이? 4분의 1파이가 된다 어떡하지 이제?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4분의 1파이가 된다 그래서 자 궁금한 건 얘랑 얘를 이은 거니까 얘랑 얘를 이은 얘랑 얘를 이으면 따단 따단 여기가 2 여기가 4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x를 구할 수 있다 되겠지? 별로 뭐야? 또잖아 맞지? 그냥 전개도 펼쳐가지고 최단 거리야 그냥 근데 그 중간 과정이 좀 어려운 거지 그냥 어? 그치? 어? 많이 어려운 문제 같아 내가 시작한 것 같아 아이고 아이고 석신이야 와 시간 진짜 존나 빨리 갔구나 진짜 세상에 근데 6월이 끝났어? 네. 말이 안 되는데 나 군대 전역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되는 말이고? 얘들아 진짜 이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속도가 이거 시간이 흘러가는 속도가 빠르다는 게 와 나중에 나이가 넘어가야겠지? 너도 정신 차리면은 선생님 나이대가 됐을 거야 너 얼마나 잘못 찾아서 죽어본다 진짜 이게 그러한 그런 엉성한 태도로 이 현실이 꼬락꼬락하지 않거든? 이렇게 젖었어 이제 아 진짜 맨날 집에 갈 때마다 엄마한테 맨날 버릇처럼 얘기했는데 왜 나오셨어요 이거 왜 나오셨어요 이거 맨날 한다고 빨리 하자 자 ABC는 무슨 생각했을까? 아 이거 누구야? 1번 재원이, 시원이, 태영이 이거 외워 외워 원과 접선, 탈선, 활선 외워 공식 이거 중학교 3학년 마지막 배우는 공식이라는 거 외워라 두 개만 그렇게 두 개만 해야지 나가 활선이 뭐냐 원을 이렇게 분할하는 것 해가지고 활선이라고 불러 알겠지? 네. 원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건 우리가 현이라 부르고 밖에서 이렇게 잘라서 들어가는 선을 우리는 활선이라고 부른다 알겠지? 어, 그래서 활선 갑니다 활선 활선형이라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이거 곱하기 이거는 자 이거 곱하기 이거 성립합니다 왜냐면 이게 닮음이거든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고 이게 닮음이다 여기랑 극도 같고 여기 극도가 또 같아가지고 이 조그만 삼각형이랑 큰 삼각형이랑 닮음비 됩니다 닮음비를 성립하면 A랑 B, C랑 D 해가지고 A 곱하기 B는 C 곱하기 D가 성립합니다 그치 그치? 자 하고 두 번째 공식 자 이것도 있어 두 번째 자 이렇게 얘를 계속 내리다 보면 맞지? 얘를 계속 내리다 보면은 C랑 D랑 거의 같아집니다 이런 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자 너가 A, 자 너가 B 이렇게 하고 너가 C가 되는 거야 되겠지? 어, 그러면은 이건 뭐야 지금? AB는 어, C의 제곱을 성립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보면은 당연히 이거 하고 싶은 거지 뭐
범위 나오면 자 뭐라 그랬냐면 아 당연히 하고 싶어 뭐 하고 싶냐면 안나 PQ PQ에다가 PQ에다가 저 QS 있잖아 QS QS를 곱하면 저기 QR에 제곱이 된다 쓰고 싶어 아 저기 또 기입자 있잖아 집어넣으면 끝나 그냥 PQ PQ에서 C 플러스 사인 C 되지? 어. QS 봐 QS QS 대신에 뭐 줬냐? PS PS를 넣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 빼면 돼 맞지? 아 여기서 빼는 겁니다 PQ에서 PS를 빼 그 뭐야? 사인 A 아 B 사인 C 그렇지 이렇게 너가 이제 QR에 적어 알겠지? 사인 B 그렇지 오케이 끝났네 합차 공식이네 맞지? 아, 정렬 필지만? 네 정렬어 감사합니다 야 와 22번 와 또 나온다 자 22번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DEF의 넓이지 DEF의 넓이를 뭐를 이용하냐면 각 A와 B와 C와 외적분의 반지름 넓이를 표현해 보세요 알겠지? 가자 자 무슨 생각이냐 자 외적분의 반지름 표현해 볼게 자 무슨 생각이냐 그림 봤어 그림 봤어 뭐 하고 싶어 DEF를 ABC를 이용해서 나타내 뭐 하고 싶어 세글자 세글자 잘 보이냐? 너무 당연한 거 원주각 원주각 봐봐 원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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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보이지 봐? 얘는 같은 호를 공유하고 있는 얘랑 같은 거. 됐어? 아, 여기 뭐게? 여기 별표는 뭐야, 이거? 그냥 동그라미야? 동그라미. 아, 동그라미야. 야, 이거 뭐야? 동그라미 글씨 빈도가 있나요? 이거 이거 2호 2호 2호에 대해서 너는 너랑 괜찮아? 아 오케이 그럼 봐봐 2는 뭐냐면 각 2는 A의 절반 C의 절반을 모은 거야 따라서 너는 2분의 A 플러스 C 되겠지? 그런데 당연히 이거 진짜 40만 번이다 솔직히 야 이거 뭐 해야 돼? 그렇지! 파이만 스피드 아니 그거 파이만 스피드 각 두 개인 것보다 이것이 낫지 집어넣으면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B에서 와 각변하고 공식이 끝이다 맞지? 오케이 자 그럼 얘 찾았어 찾았어? 아, 그럼 얘 찾을 수 있죠 얘 뭐냐? 빈 동그라미 빈 동그라미인가? 빈 동그라미야? 아니 뭐 세 번 같은데? 하지 마자 하지 자 이거 보면 이거 빈 동그라미지? 아 오른쪽 아 오른쪽만 자 세 번 자 이거 빈 동그라미인가? 어 진짜 똑같이 하면 되겠다 맞지? 자 이 호에 대해서 너라는 거는 같아 맞지? 나머지 갖고 갈게 자 얘 봐봐 얘 뭐야? 아래 거 누가 돌아간다 자 내가 그냥 색칠 동그라미 얘는 괜찮겠지? 됐어. 그 나머지 다 만드는 거야. 자, 너는 뭐냐면 C랑 B의 절반 따라서 D는 2분의 B 플러스 C가 되고 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A 괜찮지? 자, 그리고 이거 F가 돼. 자, F도 F는 뭐 2
2분의 A 플러스 B겠지? 그럼 너는 2분의 파이? 되겠지? 야, 각 세 개를 전부 다 A랑 B랑 C를 표현했어. 그럼 내가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 변만 필요해, 맞지? 왜 저번에 반지를 몇 쓰래? 그럼 당연히 쌍용 치수는 될 거 아니야, 맞지? 쌍용 치수 쓰자, 그래. 뭐 할까? 이 새끼 뭐 할까? 이거 하지? 아무것도 그 상관 없지만 자, F2 구하겠습니다. 아, F2는 자, 마주보는 각하면 마주보는 각하면 사인 D분, 맞지? 사인 D분의 F2는 2R 넘겨 사인 D 되지? 사인 D가 여기 있네. 뭐야? 코사인 분. 그렇지, 선생님. 아, F2를 구했어. 됐지? 자, 가자. 한 번 더, 한 번 더. 자, 예. 자, 2D 구하자, 2D. 나 2D는 이게 부모 누구야? 코사인 아니 사인 아 사인 F? 아 사인 F? 됐어. 너가 이거인 거니까 넘겨. 너는 사인 F. 사인 F니까 2분의 C. 아 코사인 2분의 C다 이렇게. 됐지? 다 나왔다. 두 변과 T인가? 아 출발. S는 2분의 1 얘랑 이 곱하고 같이 하나 2R랑 코사인 2분의 A 2R 코사인 2분의 C 해봐. 자 사인 2 사인 2 예 사인 2에서 코사인 2분의 B다 해가지고 빨리 여기 정했다. 되겠지? 네. 야 그래서 딱 이 그림 보자마자 원주가 이용한 거구나 라는 거 직관을 기르도록 하시고 되겠지? 와 잘했다. 존나 힘들었다. 자 이제부터 한 명씩 질문 받겠습니다. 이제 자 세영아 자 난 이거 질문 해야겠다 빨리. 저 질문 안 해요? 아 아무거나 여기 있는 거 줘요. 37번 37번? 27번. 아 27번? 그래도 안 풀었구나. 어. 시골 비워보고. 일단 이거 반지 중에 이거 다 아니까. 자, 일단 사각형의 넓이 최대값이 라고 했거든. 원래 기본 사각형이라는 것은 삼각형으로 넓이를 치려가지고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그 아이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 보수는 그럴 수 있어요. 괜찮지? 이 성격은 되게 나아. 그치? 그치? 얘만 가면 되지. 얘가 크면 얘도 크죠.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커질까? 봤더니만, 우리가 이걸, 잠깐만. 이것도 이제 도형에서 많이 나온 아이들 중 하나인데. 얘는 1점이야. 그럼 뭐가 크면 좋아? 그치? 높이가 제일 크면 좋아. 맞지? 그 높이가 제일 큰 거는 얘랑 평이야. 접하는 부분에서 큰 거 발생. 그럼 얘가 이런 거 발생. 이렇게 발생. 내가 아, 이 부분이 이때, 이때, 이때가 최대. 그래서 근데 원과 접선. 접점에서 이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지? 원의 중심이랑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지. 그러면 90도 너랑 너도 평행하니까 너도 90도 그러면은 오케이 끝난 거 같은데? 반지름의 길이가 되겠고 맞지? 반지름의 길이가 되는데 이 길이 알잖아 맞지? 이 길이 90도니까 맞지? 이 길이 9 이렇게 하면 나오겠지? 나오면은 이거에서 이렇게 괜찮지? 근데 이거 대각선 꼭 대각선 구할 수 있겠네. 이거 대각선 그냥 하면 되겠다. 이거 90도니까 그냥 2분의 1 A, B, 사인 90도 괜찮겠네. 됐어? 그럼 이렇게 17번
하도록 하시고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시원아 너 질문 있니? 잘 듣는 거 잘 듣는 거 하자. 잘 듣는 거 몇 번? 5번. 알겠어. 5번. 5번. 이거 말하는 거야? 어. 근데 이거 우리가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여기 인수분해단에서 이렇게 배워. 인수분해단에서 얘랑 얘를 엮고 얘랑 얘를 엮어 가지고 초기화 생명을 하는 거지. 봐봐. 얘랑 얘를 엮잖아? 그러면은 봐봐. 헤이즈 플러스 3K가 돼. 이렇게. 너는 엮고 이렇게 돼. 헤이즈 5 플러스 3K 플러스 2 플러스 1 이렇게 돼. 하면은 보이냐 시연아? 수학에서는 항상 공통 부분을 칭원하는 습관인 거지. 괜찮아? 그러면은 너 전이 하면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 된다. 됐어? 그러면 이거 완전적으로 신이야? 완전적으로 신이야. 루트가 바뀌어져. 그럼 a 플러스를 바뀌어주는 거고 a 플러스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신으로 바뀌어지는 거야. 됐어? 해봐보면 승민아, 질문 있냐? 오늘 승민 질문 없네? 네. 어, 오케이, 알았어. 아, 그 다음에 윤진아, 윤진아 질문. 어, 블랙 라이브 1번? 이랑 EBC랑 같다 하네. 뭔가 일단 이거 EKK 괜찮아? 비례식 EKK. 그래서 우리가 비례식 등장하면 비례식 부여하기. 그럼 너가 K가 너 3K 그리고 BF는 너 K라고 했으니까 너 4K 이렇게 괜찮아? 하면은 너가 일단 너 K 너는 EK 너는 3K 너가 했을 때 또 주어진 게 뭐냐면 사이는 CAB? CAB거든요. 한 CAB가 여기 있었다. 5분이 있네. 괜찮지 괜찮지. 그러면 이거 마주보는 각각은 해가지고 외접보는 반지름 구할 수 있게 되는데 괜찮? 해볼게요. 사인 세타분에 마주보는 게 지금 K인 거니까 K가 2 가시다. 네? 네, 지금. 아, 오케이. 사인 세타가 지금 5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오. K가 5분의 1이라고 했어. 맞지? 그러면 5분의 1이니까 K가 5분의 1이라고. 뒤에 입이 한번 구해볼 뒤에 입이 뒤 자, 옆에 볼게요. 세타 처음 함께 세타서 그러니까 오 이제 사인을 쓰면 되겠다. 사인을 쓰면 쓰면은 봐봐 사인 세타 2분의 2K가 2 라지다 이거 뭐야 2K가 이렇게 있네? 집어넣으면 나와 그래서 나머지 애들 다 똑같을 거야. 괜찮아? 다시 한번 해봐 볼게요. 다음은 태영아 몇 번? 없나 재룡이? 없냐? 없어요. 응. 없나 봐요. 그러면은 태희야 태지문 24번 A야? A야? 아, 이지 블랙라벨? 아, 블랙라벨 절대적은?
자, 최다, 이거는 뭐가 되는 거지? 간다, 이거? 일단,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얘랑 얘의 기울기가 4n이라고 그랬어. 당연히 이거 기울기 만들어야 돼. 괜찮지? 만들면 이렇게 돼. 자, pn이 뭐냐면, pn이 an, an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pn 플러스 1은 당연히, an 플러스 1, an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건 당연한 거지. 맞지? 그 두 점이 있으니까 기울기를 만들 수 있어. 괜찮지? 그럼 그게 3n이라고 하면 돼. 한다음, x끼리 빼면 이렇게 돼.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되고, 두 개를 빼면은 합차공식이거든? 알았어, 합차공식이니까. 그래서, 뭐가 가고, 기울기가 되는 거고, 뭐가 3n이야. 되겠어? 하니까, 나쁜. 너가 더 해. 아, 어떻게 해? A 13도 하게, A 14도. A도 뭐 하고 싶어? 아, 13도. 되겠어? 오케이. 뭐, 이제 4분. 다음은, 형식이. 저, 두 개가 안 열렸어요. 안 열렸다고 타? 네. 오. 알았어. 그러면은, 재원이. 절대되는 16번이요. 어, 절대되는 16번. 아, 절대되는 16번. 자, 이번엔, 뭐가 있냐? 잘 모르겠어. 그렇지. 조금 빡셀 수 있는데, 봐봐. 그러니까 분모가 두세 고물도 있잖아, 맞지? 맞지? 잘 봐. 아,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얘를 두세 고물도 있어, 항상. 맞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의심해 보면 되지? 부분. 부분. 그래서, 아, b 빼기 a분의 c에서 a분의 1 빼기 b분의라는 의심을 하는 거야. 그럼 얘랑 얘를 빼보면, 야, 이거 이거는 쓰거든. 한번 해볼래? 어, 빼봐봐. 빼면은, 아, 멋지게 이놈이 소가 될 거야. 이제 한번 해봐보면, 쉬는 거야. 그 다음, 아, 형아, 또 있냐, 질문? 절대문. 어. 20번. 절대문 20번. 자, 이건 뭐가 되냐? 여기 100% 원하는 건데. 어디가 틀린 건지. 혹시 N이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랑 안 나오는 거 아니야? 키스 나눠야 돼. 키스를. 어. 틀린 분은 N제곱은 2N이라면 자동으로 나와. 틀린 분은 4N제곱이 2N이라면 자동으로 한 것도 일단 어차피 여기랑 여기가 경계니까, 맞지? 대입해 본거 아니야? 대입을 해보면은 n, en 집어넣으면은 en은 k분의 1에 n제곱 된다는 거잖아. 맞지? 그게 약분이 돼, 이렇게? 약분이 되는 거니까 k가 2분의 1, 이때가 k가 2분의 1이야. 괜찮지, 여기까지. 자, 그럼 이것도 집어넣는 거야. 이거 en, en을 집어넣으면은 내가 en이 뭐가 되냐면 k분의 1에 4n제곱이 돼서 약분되고, 약분돼서 k는 2n이야.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면은 K는 2에, 즉 너랑 너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지나가. 따라서 결론이 이거거든. 저거 지나려면 K는 2분의 N과 2N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네,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 됐을 때 봐봐. 근데 문제는 얘가 자연수 아니야. 얘가 정수 아니야. 이게 만약에 정수였잖아? 여기서 이거 뺀 다음에 더하기 1 하면 되는데 이 정수 아니라는 거지. 따라서 어쩔 수 없어. 얘가 n이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로 케이스를 나눠야 돼. 자이스트에서 한번 봤던 아이디어. 봐봐, n이 짝수면 넌 정수야. 동의해? 그러면 너 여기 사이에 있는 자연수의 개수일 때 빼서 맞지? 1 더한 이걸로 해도 괜찮아. 괜찮지? 바로 된 거고, an이 된 거고, 만약에 이제, n이 홀수야. n이 홀수야.
보여줄게. 플러스는 우리가 또 앞에서 그 자연수를 배웠던 아이인데 예를 들어봐. 1은 뭐였어? 이거지. 그럼 1부터 6까지네. 하지? 어떻게 하지? 저 어떻게 세워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야 돼. 따라서 아 이때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야 돼. 따라서 모을 수 있게 된다. en 마이너스 2분의 n 플러스 1 플러스 1로 하면 된다. 대장에서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en 마이너스 하자. 자 2분의 4n 플러스 2분의 1이고 전선은 2분의 4n 플러스 1. 괜찮지? 자 그럼 저거 이제 1부터 15까지 15만 돌리면 되는데 짝수에 따라 홀수일 때는 원래는 홀수를 여기 짝수를 2, 4, 6, 8, 10, 12, 14 넣고 여기다가 1, 3, 5, 7, 1, 9, 11, 13, 15 넣으면 되긴 한데 좀 센스있게 거의 비슷한 셈이잖아. 그냥 이렇게 하자. 그래서 N1부터 15까지 거의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되게 편하고 이걸로 해보 2분의 3N 플러스 2분의 1 해. 괜찮아? 그럼 여기서 봐봐. 여기 손해보고 있을 거야. 그래서 2분의 1씩 손해보자. 2분의 1 지금 짝수 나온 게 맞아. 7번 해서 손해보거든. 그러니까 아 2분의 1을 7번 더 해줘. 괜찮아? 10번. 자, 얘들아 고생 많았고, 지켜봐, 얼른 집에 가서 차 가면 되고 뭔가 좀 하시고. 아니 그 뭐임? 아